금정구 구서동 지역 학생들의 등하교 히치하이킹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교까지 갈 수 있는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들은 부산시의 버스 노선 연장 등의 대책을 요구했지만 부산시는 수익성 논리만을 내세우며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순아 씨는 지난 2009년 고등학교에 다니던 딸을 자퇴시켰습니다. 학교 통학 문제로 수차례 학교, 행정과 갈등을 겪은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대중교통이 없어 대부분 학생들이 히치하이킹을 일삼았고 정 씨는 학교와 부산시에 수차례 대책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매일 태워가고 매일 태워와야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엄마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예? 그럼 조금만 늦게 가면 밀려가 조금만 늦게 가면 아이는 시큰큼한 데 서가 울고 있는 주민 안전하고 학생 안전 통학을 위해서 왜 반대할 겁니까? 당시 또 다른 학생 한 명도 같은 이유로 자퇴했습니다. 이 학교는 1년 전 여고생들이 위험한 히치하이킹을 일삼는다는 내용으로 보도된 학교였습니다. 인근 다른 학교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주민들은 주변의 시내버스 노선을 학교 근처까지 연장해달라며 서명운동까지 벌였지만 부산시는 수익성이 떨어지고 기존에 적자 운영 중인 마을버스의 수익이 더 줄어들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학교라는 건 그 등교나 하교 시간대 외로는 또 조금 그 인적이 드물지 않습니까? 거기 마을버스도 다니는데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막 이러거든요. 하지만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이 학교 밀집 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는 부산외대가 이전해오면서 노선이 조정됐고 차량도 기존 한 대에서 두 대로 증차했습니다. 수익성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학생 이제 통학, 학생이 늘어났기 때문에 학생 통학 그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측 수요에 따라서 한 대 증차인 겁니다. 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노선이 겹치는 부분은 금정문화회관부터 분이엘고까지 정류장 세 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익성만을 내세우는 부산시의 논리에 이 일대 학생들은 여전히 위험한 등하교 히치하이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내버스의 수익률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이나 주민들의 편의가 뒷전에 밀려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놓고. 이 길에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는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들 사이에 이미 수년째 계속돼 왔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이미 힘 빠진 수익성 논리만을 내세우며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경은입니다.